안녕하세요. 과학관 TV입니다. Hello. 여러분,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착시효과를 담았다는 점입니다. 우리 과학기술관에도 착시현상과 관련된 전시품이 있습니다. 바로 바퀴가 역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는 마차바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품이에요. 마차바퀴 현상이란 바퀴살이 달린 바퀴가 실제 회전과 다르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입니다. 여기서 잠깐! 여러분, 착시현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? 대소의 착시. 동심원 착시. 기찻길 착시. 이 세 가지 착시는 기본값과 비교값이 동일하지만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. 평행인 빨간 선에 사선을 그려 넣었을 뿐인데 빨간 선이 기울어 보이죠? 이 체르너 착시는 평행하는 두 선에 사선으로 된 다른 선을 엇갈리게 교차시키면 발생하는 착시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차바퀴 현상에서는 어떤 착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바퀴가 1초에 한 바퀴 돈다는 가정하에 1초에 30장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이 바퀴를 찍는다면 바퀴가 한 바퀴 도는 동안 12도에 한 번씩 30장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. 이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바퀴가 돌아가는 모양의 영상을 얻을 수 있죠. 바퀴가 정확히 1초에 30바퀴씩 돌아간다면 어떨까요? 결과는 계속 같은 모양을 보게 되면서 정지한 것처럼 보이겠죠? 그리고 바퀴가 도는 속도가 이보다 느리다면 전보다 덜 돈 상태가 되어 바퀴가 반대로 도는 듯, 즉 역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. 그럼 간단한 실험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? 일정하게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조명을 빠르게 켜고 끄고를 반복합니다. 조명이 깜빡이는 속도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비슷해지기 시작할 때 물방울의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어느 순간 멈춘 듯이 보입니다. 달리 말해 눈이 감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조명을 깜빡인다면 물방울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죠? 한번 볼까요? 지금까지 과학기술관의 전시품 바퀴가 역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통해 착시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. 과학기술관 지하층에 오셔서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. 지금까지 과학기술관 이현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